군에 지금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의원, 왜 입을 막고 증거인멸을 조장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증거를 지금 따지잖아요. 선 의원님.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 지금. 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선 의원님. 똑바로 해! 선 의원님. 당신도 안보실 1차장 할 때 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박사를 위원님, 뭘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책임질 수 있으면 할게. 똑바로 해. 왜? 장교도 너 아무래도 진실을 이야기하게야지. 말을 막고 증거인멸을 누구하고 있어? 박선을 위원님, 인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질의 똑바로 해, 지금! 박선을 위원님! 지금 위증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박선을 위원님!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요? 묻고 있잖아, 위증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묵묵히 조국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12.12 5.17 이후 45년간 지켜져 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방위 전체 회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되 군의 사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은 제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경금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님. 예. 현역 군인들의 언론과 인터뷰 절차 및 승인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방부에서 승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군 통해서 보고는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런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로 국방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 육군 예하의 어떤 지휘관이든 어떤 인원이 언론과 접촉을 하는데 육군 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 말씀은 아니고. 이정덕 의원님. 예. 잠시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뒤에 정부 측에 답변도 하고 계신데 거기가 다 금지선입니다. 지금 막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급적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차분하게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저 영상 요 기자분들 또 카메라 기자분들께서 이동이 좀 많으신데 좀 자제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 위원장석 뒤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회의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차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개통은 이제 제 대별로 받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 누구 어떤 분? 지금 최근에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지금 나갔잖아요. 예, 보고받은 분은 없고 한 명이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그 보고를 해서 그것은 육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금에 지금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과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 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군에 지금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조용합시다. 규정을 아니, 지금 따지잖아요. 박선우 의원님. 이따 의사 진행 발언을 박선우 의원님.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박선우 의원님. 당신도 안보실 1차장할 때 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 그랬어. 박선우 의원님.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박선우 의원님 지금 반말을 해요. 박선우 의원님.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제 질의 시간에 누가 박선원 의원님. 지금 위증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박선원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아니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박선원 의원님이 끼어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거 의사 진행을 하실 거면 끝나고 나서 의사 진행 발언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 박선원 의원님 인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아이고 저 박선원 의원님 답지 않은 그런 저 말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박선원 의원님. 예, 저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규정과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제가 오해를 받을 일이 뭐가 있고 받은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임정도 의원님 사실 좀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성질을 내고 자 임정도 의원님 평정심을 잃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임정도,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죠. 임정도 의원님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정도 의원님 그것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임정도 의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특전사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군생활 하면서 헌법과 계엄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 교육기관에 들어본 것 이외에는 그들을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번 비상계엄은 저희도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제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도 참 이런 발생돼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죠? 초기에 투입될 때 지금 되돌아보면 명령을 수령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일단 먼저 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상황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중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기 사용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부분들도 항명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들어갔을 때 반협력적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중간에 진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상황이 종결되면서 바로 작전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계엄 상황을 맞았던 전 아마 군인들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야당 의원님께서 계엄 준비, 계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야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지금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 군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없냐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언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45년간 지켜왔던 군의 정치 중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데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에 돌아서서 최초 명령을 받을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